자, 오늘은 낮에 먹을 뭐 얌얌이를 이제 나트륨 덩어리, 나트륨 폭탄 라면 먹으려고요. 뭐 스팸도 넣고 고추 참치도 넣고 여기는 뭐 김치도 들어갔고. 자, 라면 넣을게요. 이제 물을 너무 적어놨나. 거의 이거는 물도 안 남을 것 같아 이제. 이거 거의 죽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스팸을 왜 구워 먹어? 이사 가냐고요? 이사 같은 거 가고 싶긴 한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라면 3개 넣었는데 무슨 2개입니까 또? 아이, 젓가락. 대충 먹자. 그리고 계란을 아주 별로지만은 일단 계란 좀 넣고. 왜 된장? 계란 좀 저는 초반에 넣습니다. 야, 뭘 왜 이러냐? 계란이 막 상태가 안 좋네. 그렇게 좀 저어주고. 자, 스팸. 스팸 다 때려 넣을게요. 다 때려 넣고. 참치. 누가 일배예요? 당연히 뭐 고추참치 넣으면 더 맛있죠. 더 짭고. 몸에는 뭐 그렇게 뭐 더 좋진 않겠지만. 자, 프로님 어서오시고요. 오늘 또 누가 계시나. 나리님 반갑습니다. 민호형님도 오셨나.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너무 안 눌러주시는데. 추천들 좀 일단 화면 터치에 따봉표시 누르면 추천입니다. 그것 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오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별표시 누르면 이렇게 즐겨찾기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앱 좀 부탁드릴게요. 자, 통이성인인 자 팬가입 감사합니다. 프로님 또 풍선 3개 고맙습니다. 자, 추천들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끼우님 자 팬가입 또 고맙고요. 이거 가나?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다. 여기서 그냥 끄고
5,000원 되겠다. 지금 뭐 식사 시간이십니까 전부? 지금 5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5시. 이제 5시 정도 됐고 김치 넣었어요. 김치 넣었고. 자,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너무 안 눌러주십니다, 형님들. 형님들 자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추천. 지니님 고맙습니다. 딸기 레몬킹님 고맙고요. 가물치 안터님 반갑고요. 고마워요. 자, 혜안님 감사합니다. 자, 추천들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와, 전복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또 1 더하기 1은 기요미자 고맙고요. 자, 쿄쿄님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만능아 부산은 너 사는 데서 너무 멀다. 기왕 가는 거 강주 강력로로 가자요. 강력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광주는 거기 저 서해 쪽이라서 약간 좀 별로 안 좋아요. 자, 대한거나 턱정님 자 풍선 50개로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50개 고맙습니다. 50개 고맙고요. 자,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 누가 저를 모셔합니까? 서해 쪽이라도 사실 뭐 어디냐 그 태안반도 뭐 그런 데는 괜찮죠 사실. 아 근데 그런 데 가면 또 어차피 또 먹방 힘들잖아요. 자 갈비고이님 어서 오시고요. 일부러 오늘은 거의 물 없이. 거의 진짜 폭탄 나트륨 폭탄 라면. 이건 지금 팔 거냐 안 팔아요. 라면 3개입니다 부모님이랑 살면 먹방을 자유롭게 방송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누가 방송 맨날 밤에 이거 뭐 터덕터덕 거리면서 끝나고 나면 노래 부르고 있고 방송은 혼자 살아야지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스팸 현기증 나요? 저도 추천이 안 올라가서 막 현기증 날려고 합니다. 아 현기증 나니까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예? 안성탕면이에요. 아직은 3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장 맛있어요. 오뚜기 진짜장 맛있고 와 이제 짭짤한 한 게 거의 맛은 죽여주는데 몸에는 진짜 안 좋겠다. 완전 짭조름 해가지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사직동 사시는 분인가요? 오래 봤는데 팬가입도 안 해주십니까 사직동님? 예? 같은 뭐 고향에다가 그런데 오래 보셨다면서 팬가입도 안 해주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사직동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많이 놀았어요. 자, 성민콩님 어서 오시고요. 옛날에 어렸을 땐 진짜 자전거만 사직동 가서 자전거만 타고 놀아도 되게 재밌었는데 요새는 그 미친 짓을 뭐 하고 있나 생각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재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땡볕에 자전거 타러 다니고 타고 돌아다니는 게 뭐가 재밌다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나 뭐 싶어요. 거친 방송 1위에다가 추천 1위입니까 이 시간에 사람이 없나 보다. 일단 뭐 매크로 운영자님 감사하고요. 추천 몇개 받지도 않았는데 1위래. 된장. 김치는 시장 가서 사온 거예요. 먹방 하신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 보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먹방으로 한 겁니다.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추천하면 뭐가 좋은 거냐고요? 그나마 뭐 지금의 랭킹에서도 조금이나마 유지는 할수 있는 정도요. 저녁 먹방은 안 하네. 저녁 먹방 합니다. 저녁에는 그 수입 맥주 사가지고 맥주나 마실 거고. 맥주 안주는 뭐 간단히 먹어야죠. 야, 명박이가 짖어요. 명박이가 뭐 사람 보면 일단 사람이 보이면 경계를 해가지고 짖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보일 땐안 짖고. 명박이 때문에 도시를 못 나갑니다. 명입니다, 명박이. 역시, 라면은 이렇게 막, 거의 뭐 엄청 짭조름 해가지고 이 상태로 먹는 게 맛은 제일 있어요. 라면도 보면, 물이 많은 거, 물 먹는 거보다도, 국물 있는 거보다도, 맛으로만 따지면,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저한테는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부터 세 개 그릇 하는데, 뭔 10번을 물었다고, 11번 물었다고. 확실히 스팸도 엄청 짭조름하고, 맛이 딱 좋구만. 오늘 저녁에도 반송하시나요? 반송 처리는 안 하고 일단 저녁에 그 수입 맥주 사가지고 맥주 먹방이나 하려고요. 된장. 여수로 가라고요. 여수 건물주 계십니까? 여수에도 뭐
길게 키울 수 있고 배달 많이 되고 음식 많은 데 있으면은 갈만하죠. 여수 건물주 계십니까? 여자친구는 무슨 여자친구예요? 저 모쏠인데. 살 걱정할 거면 누가 먹방을 하겠습니까? 살 걱정을 하실 거면은 먹방을 안 하는 게 낫죠. 라면 3개 먹는 게이 시간에 인기가 더 좋네요. 400분이 보고 계시네. 그리고 라면은 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라면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저게 궁금한 게 다른 먹방 필요 없고 라면을 제일 좋아하셔. 부산도 좋긴 한데 여기랑 너무 멀어가지고요. 임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백수가 누굽니까? 저 32이에요. 파올라노 맛있어요. 거기 뭐 없으면 못 사는 거고. 대구는 너무 덥잖아요. 대구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대구 갈 거면 그냥 부산 살지. 선천적으로 위는 커진 않는데 위가 먹방하면서 늘었는데 다시 줄고 있어요. 짭조름하구만. 딱 가니 짭조름해 딱 마음에 드네. 이거 부산 와요. 부산 분이세요. 제주도는 근데 가봐야 제주도를 먹을 게 어딨어요. 거기 전뭐 관광지여가지고 그냥 뭐 관광지 상대 하나 먹을 거밖에 없겠죠. 일부러 국물 없이 한 겁니다. 짭조름하게 거의 뭐 야추름 폭탄. 제주도 무시하냐? 제주도가 관광지로는 되게 좋지만 사람 살 곳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왜냐면 그좀그 본토로 나오려고 해도 아니면 택배비나 그런 것도 더 비싸고. 관광지로는 되게 좋죠. 그리고 그 좋은 땅을 중국인들한테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른 뭐 땅덩어리 엄청 넓은 나라들도 사실 뭐 팔거나 하진 않는데 장기 임대로 외국인한테 돌리고 이러지. 우리나라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냐. 만능아 모르면 가만히 있자. 그럼 내 방송에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네? 아 근데 스팸 너무 많이 넣었나? 장난하십니까? 이분 자기 돈으로 먹방 안 함. 별풍 보자. 별풍 안 받은 나는 절에 라면으로 때움. 예? 자, 그런 적 없고 옛날부터 저 솔직히 거의 적자였다가 적자 면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별풍 받아서 먹느니.
그런 대단한 소리 하시지 마세요. 그냥 강퇴 처리해 버릴 테니까. 이게 흡입을 하면은 목에 걸리려고 하네. 제가 거만해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다는 제가 그래도 오히려 나아요, 인성이. 거만이 아니라 비만.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인정. 거만해진 건 없고 비만해진 건 있어요. 사람이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회는 이미 그 어제 먹방 못 보셨습니까? 어제 그 생선 전으로 재탄생해가지고 제 뱃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겁나 높다. 라면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진짜 덥습니다. 자, 하늘님 어서 오시고요. 스팸이 엄청 많구만. 아, 더워. 추천 즐겨찾기 좀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뭐400 몇십 분 보고 계신데, 400여 분 보고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탕면이라고요. 안성탕면 3개 끓여가지고 거기다 스팸 한통 넣고 고추참치 한캔 때려 넣고 계란 넣고 김치도 초반부터 넣어가지고 거의 나트륨 이거 폭탄입니다. 폭탄이고 덥다 덥다. 김치가, 와, 안 잘라가 긴 거여가지고, 목에 걸릴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네.
다 먹었냐? 김치를 얼마나 때려 넣었길래 김치가 이렇게 많아? 만능아 정묘 안 하냐? 여권 응? 들고 가. 뭐 여기 저 전라도 산다고 지금 여권 챙겨서 온다는 겁니까? 그 식상한 드립 지금 응? 그 일베십니까? 일베예요? 아, 다 먹었다. 자, 추천 즐겨찾기 좀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추천들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 아, 너무 덥다. 아직도 뭐 덥구만. 응? 라면거리 먹고 이러면 덥구만. 어, 나 녹화 중지 안 했다. 잠시.